퍼스 주세요. 아니, 아니, 나 이거, 나 할 말 있어서. 아, 아, 고말숭님이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가 평소에 팬이어갖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옆, 옆으로 조금 가주세요. 아. 여기 시청하는 분들 어떻게 된 거냐면, 보성이가 그 군대 일단 자기소개 좀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고말숙입니다. 제가 고말숙이고, 그리고 뭐 둘이 막 이렇게 여자 남자로서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성이의 그, 그걸 갔었어요. 그, 군대 휴, 그 뭐죠? 면회를 갔었는데 면회. 거기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여자 BJ가 고말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성이가 준비 아 방송에서 썰 푼 거 영상 한번 아 뭐 이런 거까지 준비 아씨 알거 봐. 아 나 나 말하지 마. 들어봐야죠. 아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아 개민망하네. 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건 해명할 게 있어죠.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득현이 형 너무 고마워요. 아 저 새끼 한마디만 할게요. 야 나 고말숙. 아, 저 새끼가 면회 왔어요. K형이 면회 왔어요, 여러분들. 요즘 또 보성아 여자 누가 이쁘냐. 그때 당시에 내가 봤던 게 고말숙, 막 트위치 역행 막 이런 거 꽂혔을 때 고말숙님이 최군형이라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티키타카가 미쳤어. 그래갖고 내가 형, 고말숙님이 너무 이쁘던데요.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바로 나한테 카톡, 아, 비하하지 마요, 여러분들. 아, 어, 비하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카톡 바로 초대하더라고. 야, 말수가 보성이가 너 되게 좋아한대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저런 거는 또 멋있어. 또 대단해. 저러니까 여자 또 인기 많겠지. 어, 그래서 바로 하는 거지. 내가 솔직히 또 술 먹는 건 오바여서 어, 뭐 그렇게 하다 뭘 하다가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 이제 막 터졌을 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부대에서. 아, 이제 한 3월 되고 이제 병장 되니까 컨텐츠 내가 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컨텐츠 이렇게 해야 되고 짜야 돼 갖고 말씀님한테 개인 카톡 했어요. 아, 이거, 아니, 할 말 할게요. 아, 이거, 아, 이거. 여기까지 볼까요? 아, 여기까지 보고. 아, 나 이거 아직도 민망해요. 뒤에 더 많은데, 여기까지 보도록. 아니, 제가. 네네네네. 그니까, 뭐, 트위치 방송을 본 게 아니라. 근데 최군형이랑 합방 걸 봤어요. 술 먹방이었나요? 너무 재밌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할게. 최군 방송 그렇게 웃으면서 안 봐요. 네네. 알죠? 그래서 최군형 방송을 너무 집중 있게 딱 봤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분이랑 합방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보니까 좀 BJ분들이랑 많이 친하더라고요. 아, 그치, 친하지. 인싸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분이랑 좀 친해지고 하면 진짜 뭔가 좀 재밌겠다. 오동 사이로. 그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아, 여자 그런 게 아니라. 여자 그런 게 아니고, 오동 사이로 방송 같이 하고 그럼 재밌겠다. 그래서 친해지길 바라는데 왜 얼굴은 빨개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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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진짜. 그 두 분이서 편하게 대화하고. 저 고말숙님이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아, 네. 여자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렇겠죠. 뭐. 예, 그랬는데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너무 좀 창피한 게 그 코로나 이제 터졌을 때 여러분들 개인 카톡을 몇 번 한두 번 보냈어요. 예. 근데 요번에도 그저께인가 보내셨어요. 아, 예? 아니 그저께가 아니라 금요일이요. 아, 한 1주 됐죠. 그때 아, 솔직히 네. 컨텐츠 이제 방송 때문에 섭외하고 아, 싶어서 했는데 어, 예. 뭐 안 친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랬죠. 방송 잘 하시나 들어가 봤더니 예.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시청자분하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랬죠. 예. 갔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저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방송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카톡 씹으셨어요? 씹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날 일다고 안 된다 그랬었어요. 아, 예, 그랬죠. 네. 아니, 군대에서 한번 씹었잖아요. 제가 솔직히 아, 너무 군대... 추한 게 아. K형이 술을 먹재. 나 휴가 나오니까. 근데 그때 고말숙님께서 그냥 재밌게 보냈어요. 왜냐면 당황하셨지. 뭐 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술은 좀 오바니까 그렇게 빠다리 나고 이제 다음 휴가 이제 코로나 이제 기다리고 마지막 나갈 때쯤에 이제 너무 하니까 예, 한번 그럼 K형이랑 같이 술 한잔 휴가 때 한번 봐요. 이렇게 했는데 예. 제가 씹었나요? 예. 아. 아 근데 아니, 그, 그러다가 네. 요번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전 원래 남순이랑 커피를 아, 먹으려 네. 했는데 이제 봉준이랑 같이 가 있어. 봉준이도 먹자 했는데 거기에 오시더라고. 제가 원래 이 말 하려다가 민망해서 말 못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혼자 기죽어 계시길래 요새. 아, 이때 솔직히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도어가 있어 갖고 예. 도아 언니가 왜요? 네, 왜요? 그냥 저랑 친해서요. 아 친해서요? 예예예. 예, 예. 싸운 줄 알고. 도아랑 친해요? 네. 요즘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원래 친한 사람이 채희 언니, 아. 도아 언니, 서아 언니 이런. 아 그라인이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케이 빨리 들어와. 케이 형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아, 씨발. 케이 오빠가 살이 많이 쪘네. 너 또 뭐야? 안녕하세요. 아, 나가겠어요. 나 혼자 재밌지 않아 이 사람? 아, 안, 너랑 많이 안 했냐? 아, 나 한 번도 봤어. 아, 진짜로? 예. 아니, 일단 공주님 이번에는 네. 못 알아보시지 않네요. 어, 왜요? 왜요? 한 세 번인가 저 못 알아보셨거든요. 아, 진짜요? 맨날 인사할 때마다 네네네. 저희가 봤었나요? 아, 아 진짜로요? 아, 혹시 계속 술 먹을 때마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무슨 행사 같은데 뭐 결혼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아, 뭐 시상식이라던가 맨날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를 아는 체 하시기 싫은 건가?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보상이 좋아해서 저는 이제 선을 지킨 거죠. 네, 예, 예. 아, 그래서 나 결론 내릴게요. 이게 좀 약간 K가 예. 좀 약간 이런 말 하기로는 좀 뜬금없이 소비하긴 했어요. 인정하죠. 어, 인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결론을 내야 돼. 네, 예, 예. 어,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성이 형이 이제 응지님이랑 이제 요즘 이렇게 좀 아!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썸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죠? 아, 네. 아, 장난이고요? 에이, 맞죠? 있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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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응지님이랑 계속 이렇게 방송하고 싶다. 아니면 말숙님이랑 이제 새로운 방송을 하고 싶다. 말숙님은 일단 눈 감으시고, 예,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게. 진행력 묻혔네. 어, 깔끔하지 않나. 아, 라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만약 말숙님을 선택하면 남는 거고. 아, 어, 그치. 응지를 어. 선택하면 나가겠습니다. 어. 예, 이거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아니, 근데, 고개 갑자기. 진행을 하고 계세요. 아니, 왜냐면 봉호동이야. 왜냐면 말숙님이 밖에서 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씨발 무슨 아 이건 말숙님 뭐 불러가지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캡처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있어가지고 예. 그 캡처 부분을 제가 받으려 그랬는데 그 파이브 알아가가지고 예, 어쩔 수 없고 예, 예, 예. 그냥 둘이서 앞으로 오동 사이로 편하게 지내라라고 예. 제가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숙이 나오고 나면 썰 이 썰도 풀어드릴게요. 예예. 예. 어, 아, 그럼 이제 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아예예 예. 예, 예. 눈 감아주시고요. 네, 예. 자, 말숙님. 네. 눈을 떴다. 저 좀 커졌어요. 제 진짜 저도 나가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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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좀 커졌어요. 아, 네. 아, 네. 아니. 말할게요. 어. 많이 뽀얘지셨네요. 아! 아, 왜요? 채연이랑 친한 게 왜요? 아, 싸우셨어요? 나 저기 몰라. 어, 뭐가 많으시구나. 아, 근데 내가 그렸던 그림이랑 좀 오늘 달라졌어요. 왠지 알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그렸던 그림에서 달라진 점 이 새끼. 아~ 이 새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판띠가 너무 커졌어. 그래가지고 좀 우리끼리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길 바래라고 하면 딱 어? 또 그래도 변화고 하나 줬으니까 괜찮네 라고 했는데 이 새끼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의 그림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은. 왜냐면 봉빵이들도 그렇고 연빵이들도 그렇고 다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수이가 너무 좀 예. 또 나야? 또 번뇌가 돼. 아, 뭐. 아 그래? 어... 넌... 아니 너 너랑 막 이렇게 아니 그래? 또 나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왜 이렇게 어부부거리냐면 제 그림이 제가 생각에 너무 다르게 짜여져 가지고. 아 네 말숙님. 네 오늘 할 일은 제가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 말숙님 설마 네. 이 새끼가 5분 이거 하려고 이거 불렀겠습니까? 응 맞아. 아, 말숙님 그래서 아, 아니, 네. 제가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서. 식사 준비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아 당연하죠. 아니 진짜로. 어제 저한테 쌍욕하면서 네. 저를 섭외한 게 이거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뭐지 어제 제가 감량 네. 있다 와가지고 피곤할 것 같고 오후에 촬영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씨발 새끼 오라고 이래서 아니 내가 가면 뭐 하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 일단 오라고 다 짜놨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 원래는 섭외 멤버가 말수이가 아니고 아 원래 응지였어요. 어, 네, 맞아, 응지였는데 맞아, 맞아. 근데 그 썰도 풀어드릴게요. 연보성 독식하고 싶대 씨발 새끼가. 아 연보성이 커드했어요? 예. 아 진짜로? 예. 아, 연보성이 커드했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최군 형이랑도 친하잖아요. 네 엄청 친. 완전 아, 그러니까 완전 친하잖아요. 아니 식사 하시고 와세요. 근데 식사 이게 그 시키면 오래 걸려가지고 종류가 네 라면이. 아 왜냐면 말숙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5분 나온 거 왜 나온지 알아?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갈라고. 라면이에요. 아, 왜냐면 오래 걸려서 아 이게 또 그 안 시켰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또 라면이더라고요. 예. 전 다 같이 뒤풀이 하려고 그랬었죠. 뒤풀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람 새끼예요. 아니 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 저 안 괜찮아요. 그래? 아니 아까 전에 배고파가지고 그냥 빵하고 여기 그 3분 짜장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맛있는 거 먹는 게 이번엔 라면이네. 내 좀 더 소울 사줄게. 진짜요? 아, 근데 그럼 너는 같이 라면 먹방을 할래? 아니면 나 밖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냥 좀 이따 회식 갈까? 아 저는 밖에 있으면 여기 오빠 아까도 주의줬잖아요. 연보성 팬분들이 좀 무서워. 그러니까 아 새끼 이거 아 진짜 아 보성 씨. 가만히 살살 있다가 그냥 갔는데 이래서 아니 보성 씨. 알았습니다. 아니 들어봐요. 아 이 새끼가 이게 완전 이간 찔러네. 이간 찔러가 아니고. 아 근데 아마 제가 실수할까 봐 그런 거 같은데. 지령이 아니고. 아니 형 팬분들이 좀 빡세니까 네. 이렇게 좀 약간 가만히 앉아있다가 조곤조곤하게 갈아했대요. 아 근데 솔직히 네 팬들 네가 빡센 거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분을? 형한테 방송 좀 하고 이렇게 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말수가 워낙 장난기가 많으라고. 아니 편하게 요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근데 최근 형할 때 존나 재밌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너한테 막해 드리블 난쟁이 똥짜려요 그럼 초면에 좀 약간 아 근데 키 재봐 얼마야? 많이 커? 진짜로 아 사와 아 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카메라 다 안 담지? 했어. 너 뭐 먹었니? 네. 크네. 의자랑 코트 형이랑. 예. 재밌네. 지금이 좋네.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막 여신인 척 막 가오 잡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언제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아가리 닦고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아 제가 장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구나. 예. 제가 그때도 다 같이 있을 때 장난쳤잖아요. 언제요? 살이 막 언니들하고 기속말로 하면서 막 놀았는데 저분 진짜? 되게 살이 타셔가지고 맥반석 계란 같다고. 아니 이게 불이 위에서 비추는데 이마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제가 군대 철원 갔다 왔고. 예. 아 그랬죠. 진짜요? 예. 아 언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식 날이요. 아 네. 진짜로? 카페에서. 또 뒷담 갔어? 채희 누나랑 해갖고 저 해갖고? 뒷담이 아니라 그래서 면전에서도 말했잖아요. 아 예. 백반석 계란 여기 있는데요? 한 초고. 아 진짜로? 아 근데 뭐 재밌네. 아 뭐 채희 누나한테 뭐가 있어? 그러게 나도 몰라. 아 나 그 누나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로? 아, 예. 아 왜요? 뭐, 뭔데 말해봐. 그냥 있어요 그냥. 아 진짜? 예. 아 그런 게 또 있어? 아 그래서 형이 조용히 하고 그냥 아가리 닦고 있으라 했어. 나 무서워. 내 팬들 그런다는 것도 웃겨.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 예. 보성이가 네가 좀 시청자가 많이 없어졌을 때 있잖아. 예. 좀 약간 300, 400, 500 달이 그때. 아, 예. 그때도 너무 막 네 팬들은 세게 보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딱 드립도 잘 치고 아니야. 그냥 솔직히 말할게. 근데 내 팬이라고 하는데 내 팬, 철구, 봉준 팬 다 똑같지 않아, 봉준아? 다 쎄잖아, 야, 솔직히. 아, 다 비슷해,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K형이랑 내가 봤을 때 남승현이랑 좀 다르지, 성향이. 다 비슷한데. 얘 공감할걸? 다 유동이라서. 예, 유동들이라 다 비슷해, 예. 그리고 그 위장도 많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맥반석 계략 드립을 네가 들어오자마자 했잖아? 존나 좋아해, 내 팬들. 그래? 진짜요? 개 좋아하지. 그럼 너 계속 얘기 까봐. 까봐. 진짜 그래도 돼요? 아니 째려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까요? 까봐요. 아니 까보니 무작정 까면 재미없지. 약간 하면서 하면 재밌죠. 근데 뒤에 덩치 3명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제가 위압감 들어요. 네. 제가 여기서 아니 고말스님은 제가 알기로 좀 또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좀 헤어지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얼마 전에 헤어.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잠깐만. 형이 말해줬잖아. 아니 얘기 안 했어.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다시 만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일반인 분이 싫어. 그럼 지금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솔로신 거예요? 솔로지. 저는 고말스님은 제가 이런 게 아니라 말씀님 좋은 남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누구요? 김태규. 예? 왜?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죠. 예. 이런 컨텐츠적으로 난 약간 엮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치 그러면 되지. 예. 플랫폼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 트위치요. 트위치. 네. 근데 아프리카도 자주 나와요. 최군이 형 방송이나 예, 맞아요. 친한 사람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 뭐 계약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케이님. 네. 컨텐츠 끝 아니에요?
뭐 또 있어요? 아니 애들이 라면 먹고 그제요. 아, 너지. 아 지금 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이야? 아, 나야. 안돼 나 구만치고 이 인간 이 누구야? 나야. 너야? 이 인간 오자마자 나 거짓말 안 치고. 케이야 나 버블티 바로 시켜줘. 왜 이러는 거야? 아 살 뺀다면서요. 깡패 아니야 깡패. 깡패야 깡패야 깡패야. 저 들었어요 안에서. 뭐야? 갑자기 오빠가 버블티? 어 그러니까 버블티 또 먹더라고요. 아니, 급하게 온다고 버블티를 못 먹고 먹었잖아. 나도 흑당 버블티 그치? 예, 흑당이고 밀크로 시켰어요. 아 그럼 라면 먹방까지? 라면 먹방까지만 하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모인 게 솔직히 뭐 코트형, 연보성, 봉준이 그리고 최군영까지 이렇게 모일 일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저도. 요 그림을 시청자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명수홍이구나. 예, 그... 아니 난 말숙님 그 막 장난 짓궂게 하는 게 난 너무 재밌게 봤어 군대에서. 아 진짜요? 힐링됐어요. 제 구독자인데 솔직히 군대 있으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봤어요. 맥심도 보셨어요? 네 그거 봤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물대에 붙여놨어요. 아 관물대까지? 아, 예예. 아, 예. 아 맥심 예 봤습니다. 오, 근데 예, 너는 좀... 오동사이 하고 싶은데 과... 그 아니 그건 정보 아 정보는 알아야 되니까. 비키니 사진은 거기다가 걸은 비키니 정보. 아 예,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찐팬이네. 코트 형은 말숙이 아세요? 알지 저 예전에 같이 저 스카이프 하면서 아 패드립 치고 놀던 사이에 아 그 시절이야 그 시절이 진짜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 너무 세가지고 가끔 실수하면은 귀에 따다다닥 박히니까 네, 네 살짝 어려워요 옛날에 아프리카 하던 시절 때 예 아 맞아 원래 아프리카였잖아요 네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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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가 알게 된 게 라바기가 박지호 알죠 꼬라박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아 네 알아요 라바기가 아~ 되게 좋아했어 아~ 어 옛날에 맨날 이쁘다고 막 별풍도 많이 쓸 거야 어 예 그래서 기억나요 아 옛날에 그 신일 때 라바기가 되게 좋아요 옛날에 신인 때 방송을 2,000명 3,000명씩 봤었어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지드세님 어 맞죠 네 진짜 오랜만에 맞아 맞아 지드세 아 지드세 맞아요 지드세요 지드세씨 막 얘기했었어요 예 말수 20살 때 아니고 19살 때예요 저랑 말수이는 얘 미성년자 때 그럼 고말수님 지금 몇 살이에요? 저 26이요 아 아직도 젊으시네 아유 아. 명수 형 뭐라는데요? 네? 방송 나오고 싶대요? 아 김봉준 씨한테 네. 명품 사오라고 아, 네. 아 왜? 아니야 부담으로 또 조만간 이제 같이 또... 방송하기로 했어 와 레전드 내가 명수한테 형님 봉준이 100만 유튜버입니다 이랬더니 300만 아니면 꺼져 나한테 꺼지라는데? 아, 아, 조만간 게스트 하기로 해 아,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네 진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저 일단 그럼 근데 둘은 무슨 관계죠? 누구랑 누구예요? 봉준철 아 봉준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철구 연보 같은 아 그런 거예요? 윈윈이구나 윈윈이구나 그러면 예. 말수이는 그 뭐야 밖에 좀 기다리고 있고 방송 끝날 때까지 그래? 왜냐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도 맞아, 맞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미안해가지고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너 재미없어 가 빨리 아, 재밌을 줄 알았거든 예 아 말수이 이거 다 그냥 네? 드립으로 하는 거예요 상처 받지 마요 아니 땅 살만한 게 똥땅 아 녹시 몇인데 아 진짜 제발 진짜 이거 없어 진짜 제발 아니 뒤로 가세요 아 시절 봤는데 별로 안 커 그러니까 아니 뭐가 별로 안 커요 둘이 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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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봐요 둘이 서봐봐 어 근데 별로 차이 안 나네. 네. 그래 너 키 크다. 빨리 빨리 씨 알았습니다. 누나 부럽다 야. 밖에 있어. 아, 어 예. 아, 예. 자 그럼 저도 라면을 좀 세팅해 볼게요. 아 예. 아 라면 아 근데 형님. 네. 다이어트 안 하세요 코트 형님? 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많이 빠졌어. 우리끼리는 세 명 만났을 때 맨날 이 말해. 어 오늘 몇 킬로 빠졌어? 어 형 오늘 어 좀. 요리가 좀 괜찮은데 오늘 형 오늘 살 많이 빠졌네. 아 그게 와 아, 청인가요? 어, 아, 진짜로 스커네. 이렇게 어, 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 그럼. 네, 어 네. 이런데 이게 바로 하지 진짜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안되구나. 아 보성 씨. 네. 아, 역시 같이 방송하니까 재밌네. 아 진짜로. 아, 아 또 감사합니다. 아 밀정 저, 밀정 보성 씨. 아 조만간 해야죠. 예. 밀정. 아 근데 저도 빼야죠. 이번에는 밀정을 보라 BJ로 하자. 어 좋지.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인정. 와 이 새끼 스타 또 버려? 버려버려 이 새끼야 진짜 아니, 아, 나는 코리아 아, 나는 무조건 코리인데 어, 전 상관없죠 아, 예. 근데 전 최군님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최군님이 뭐야 아, 최군형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멋부리세요 형님 뭐 씨발 난 진짜 데니스 로드맨인 줄 알았어 막 아, 이런 거 파이팅 터치하고 다 금으로 치장했어요 여러분들 야 좋지 않냐 와 이 형은 와 진짜 근육 씨발 미쳤다 아니 근데 형 왜 이렇게 요즘에 이런 장식에 빠지신 거예요? 아 요즘에 여자한테 많이 까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나한테 약간 선물해 주는 거야
아 진짜로? 자존감 떨어질까 봐. 아니 근데 최근형 인기 존나 많잖아. 아니야. 근데 이 새끼 여자친구 그래. 생긴 뒤로 존나 자존감 떨어졌어 나 지금. 아 나도 진짜. 나도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형이 이미지 자체가 만들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 없어 없어. 아 신청도 안 와. 아. 넌 좀 꾸며. 이 새끼 항상 무슨 네가 루피야? 맨날 이 반바지 입고 댕겨. 청반바지. 아 이 형은 나한테 관심 왜 이렇게 많아. 똑같아. 성지호 출신 다 일어나? 성지호 출신이 그런 시간 아니고. 아, 근데 형은 안 꾸미는 게 나아. 이 본 모습. 아, 자, 저 이제 꾸밀 거예요. 저도 이제. 아니? 저 이 이제. 본 모습이 좋아. 진짜. 유튜버 실버버튼 곧 되라고. 오, 저도 이제. 아니, 지금 몇 명인데요? 예? 지금 몇 명인데요? 8.5요. 8.5. 아, 근데 저기서 잘 나와. 한 20만씩 나와. 아니, 근데 지금 가서 보선이 구독만 눌러줘. 10만 되겠다. 아, 예. 아니, 근데. 10만 공연 하나 걸죠, 지금. 근데 구독자분들이 또 호락호락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채널 있잖아. 채널 네. 내 거랑 이게 나랑 이제 좀 비교하는 그런 채널이 하나 항상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보성이 채널 보고 네. 조회수 보고 나서 네. 약간 혼자서 그런 건 있어. 뭐야. 와 이겼다. 아 이 형 나한테 왜 그래? 아 왜냐면 형이 더 웃겨요. 아씨발 노래하는 코트가 짱이야. 아 진짜 니랑 나랑 구독자 그 뭐야 그 조회수가 진짜 비슷비슷해. 에? 형이랑 저랑? 형 40만이잖아. 아 그러니까 조회수. 아 진짜로? 그날 그날 올린 조회수. 아 진짜로? 아 저는. 형은 누구랑 비교해? 맥키미. 아니 나는 근데 비교는 안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돼. 저 요즘에 좀 그거 비교 많이 하죠. 뭐? 먹성이. 아 먹성이. 아 근데 형. 나 그거 확인해 맨날. 네 그 보미한테 보여주니까 바로 질차 버튼 누르더라. 아 진짜로? 아 귀여워서? 아, 나도 형 나도 눌렀어. 아 유튜브 근데 나 봉준이한테 고마운 게 뭐. 아 근데 그 사람 언급하면 안 되는데 봉준이가 언급해주고 좀 많이 엄청 늘었더라고. 아 진짜로? 아 천몇백 명 늘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럼 내가 아까 그때 방송에서 했나 보네. 봉준아 충성 다 할게 이제. 아까 먹성이 내가 재미없다고 했는데 재미없어요. 어 예. 나와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우와, 야, 씨발. 조심조심. 라면이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안경 낀 게 존나 귀엽던데. 조심조심. 오. 둘이 닮았다 근데 까뮤랑. 스타일이. 둘 다 말라. 아 근데 여기는 무슨 라면을 먹는데도 막 이렇게 엄청 차려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좋네. 아 음료수 정렬된 거다. 아 그러니까. 아 카뮤가 일 잘하지. 야, 아 좋아 좋아. 아 형님들 앉으십시오. 네. 내가 여기 끝에 앉을게. 아 여 앉아. 좀 뒤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랑 내가 크니까 사이드로 가야 돼. 어 맞아 맞아. 아 예. 니네가 조그만 애들이 가운데로 와. 예. 나도 아니, 이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해져. 맞지. 어 테이블 조금. 테이블 뒤로. 뭐. 야, 너 노래 좀 틀어주라. 중계야. 내가 봤을 때 너. 워낙 안 하는 걸로 해갖고, 얘. 내가 봤을 때. 그럼 너네, 이 새끼야. 아니, 너 나보다 어려워. 거 아니야. 이 새끼 나보다 어려워. 이런데 얘가 왜 여기 있으니까 이 형이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아씨. 아, 좀 그만 좀 쳐먹어. 왜 급해, 형. 내가. 못 먹어요, 봐. 아, 넌 굶었어, 오늘. 오. 야, 너구리 드릴까요, 최근이 형? 그 신랑 너구리. 우리 안돼 내가 봤을 때 콘텐츠 이런 거 할 거면 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그 이사한대요 내일 확실하게 결정 근데 나 이 라면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뭐야 형 다르죠 해 그대로 줄게 신라면 네, 앉아 일단 앉아 자리 앉아 진짜 저는 K 형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다 친해요 예. 저도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드립은 안 할게요 약속합니다 K 님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카톡 한번 씹더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원래 좀 늦게 보긴 하는데 당황했어 나 근데 그거 썰 풀어줄까? 예 풀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또 술을 존나게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술김에 카톡을 보고 나서 깜빡했는 거야 근데 보성이가 저 내가 카톡 씹었다 사과 카톡 씹었다 라는 또 글이 또 그 개념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안 거예요 오 씨발 보성이 나는 카톡 있어? 아, 안 돼 얘는 엄마 톡도 씹어 예? 아 진짜 엄톡도 씹어 어. 그건 맞지 그럼 무슨 톡을 안 씹어요? 여자친구 여자 DM 여자친구 여자 DM 야 근데 너 라면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아 진짜 이런 것도 그래. 돼지국밥 먹을 거잖아 숟가락 좀 주세요 진짜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아니 봉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야겠다 아 형님 라이벌이야? 뭐 라이벌 의식 좀 느끼지 마세요 형님 형은 삼형이랑 라이벌이에요 형님 그런 왜? 얘기 들어 봉준이 안 먹는데 너는 왜 먹냐 아 형님 저는 이미 식단 먹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괜찮으려나? 아니 그때도 무슨 저기 뭐 같이 식단을 먹겠다 뭐 이런 드립치고 끝나고 나서 술 처음으로 가지라고 맛있네 아니 그럴 거 형 살 뺀다면서 술 존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트 형의 주량이 어떻게 돼요 원래? 얘 대박이야 나는 무한이야 진짜 나 얘랑 안양내 포차 있지? 잘 먹어? 안양내 민박 가서 소주 23병 먹었어 근데 술이 없어서 못 먹었어 진짜 누구누구랑 먹은 거야? 나랑 얘랑 맥키미 맥키미는 한 두 병 먹고 뻗었고 맥키미는 잘 먹긴 한데 체인으랑 한 병 먹고 뻗고 근데 얘는 코트 형 잘 먹어 얘는 근데 중요한 게 나 안 취하더라 그렇게 먹었는데 안 취해
나 안 취해. 직전도 안 무너져. 괴물이다. 이 형은 좀 취해. 난 이 취해. 형은 좀 약간 이게 그 뭐지? 뭔데? 술 주량이 좀 낮아. 이 형이 존나 낮고. 난 괴 형 취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뭔 소리야? 아 근데 나 취해서 쭉 가. 난 취하는데 취한 걸 몰라 옆에 사람이. 아. 그리고 나 다이어트 한번 하고 나서 술 주량이 병신됐어. 근데 난 김봉준 취하는 것도 본 적 없어. 맞아. 얘도 잘 먹어. 형이 잘 먹지. 원래 돼지들이 잘 먹어. 돼지도 잘 먹어. 기훈이도 잘 먹잖아. 연보성은 솔직히 어느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너는 평소에도 취해 보여서 야 뭔지 알지? 어 그게 좋아. 그래서 취해도 안 취한 것 같아. 어 김치 어, 맛있겠다 이거. 김치 오진. 아니 형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승복방 은퇴는 또 왜 한 거야? 아니, 나 그 방송 못 봤어. 아 진짜? 왜 했는데? 왜 은퇴했는데 또? 어? 왜 또 은퇴했는데? 탑이 니시 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한 명. 서벤져스 그날 이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아 그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하고 좀 약간 연보성이 술부심이 너무 보기 싫다 해갖고 아 저 진짜 아 근데 다시 번복했어요. 뭐. 소주 한 병으로. 아, 이제 소주 한 병만 딱 한 병만 먹기로. 그럼 나랑 할 때도 여러분들 소주 한 병밖에 못 먹어요, 형님. 밀정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술 먹방이나 하는 차고 이런. 근데 또 내 팬들이 봉준이 너무 좋아해서 봉준이는 더 가능할 수도 있어. 솔직히 억제기 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그 뭐야 철염 뭐지? 아 철염이 아니고 이슬톡톡으로 또 약간 먹다가. 아니 그 김태경이랑 오미킴이랑 아 근데 이 아저씨 씨발 밥 안 해준다 누가? 아 진짜 근데 후비 파는데? 해줄게. 아니 왜냐면 이게 너구리가 개맛있어 인정? 아 진짜로 너구리로 드릴까요? 저걸 그리고 김치는 이 새끼 앞으로 좀 많이 끝으로 치워줘. 왜왜왜 왜, 왜. 이 새끼 게스트 불러놓고 김치랑 이런 것들 있잖아 밑반찬들 쥐야? 옥규랑 먹방할 때 깜짝 놀랐어. 아니 내 스토커야! 와 스토커야 같구나. 나도 게스트 앞에다 음식 몰아주거든? 이 새끼는 지 앞에다 놔둬.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나 코트 형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진짜. 형님 제가 퍼드릴게요 형님. 야 다 이사 가네 그러면. K도 가고 봉준이도 가고. 어 나 이사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위례로 와. 청라로 와. 아 청라는. 청라는 예. 아 형은 뭐 서울 올 생각 아직 없으신 거예요? 인천이 좋으신 거예요? 어 인천이 좋던데 땅값도 싸고 왜냐면 땅값도 그 싸고. 인천에 계속 계셨잖아. 그리고 또 철구 형도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 완전 좋지. 형은 계속 있을 거예요? 나는 인형장 했지. 아 진짜로? 아이 최군 형의 스튜디오는 최고지. 진짜 개또라이급이야. 내가 만약에 계약하고 싶은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최군 형 스튜디오 계약하고. 가격도 괜찮아. 진짜로. 어 최군 형 스튜디오. 이사 가도 둘 다 서울을 안 벗어날 거지. 어, 저 서울 안 가요. 저 돌아가려면 네, 서울 가는 거죠. 전 지금 보고 있는 집이 삼성동인데 그 너희 집 같은 거야. 주인 세대. 제일 위에. 아, 그러면 좀 괜찮아. 그 방어 공사 아예 싹 다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방에 해가지고 좀 컨텐츠. 아니 형 그거 뭐야? 아니 진짜 형 그 바를 오픈했어? 아니 청담동 뭐 술집 뭐. 뭐야 형 진짜? 아 진짜 오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저번 주에 오픈인데 이 코로나 관련돼서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아직 덜 끝나가지고 9월 1일 날 오픈할 것 같아요. 어 진짜 아니 형이 차린 거 오픈을 혼자 한다고? 혼자 아니야 몇 명에서 같이 나랑 아는 형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 진짜 건데. 오픈을 한다고? 9월 1일 대박이네. 술집 이름이 25야? 25. 왜 무슨 뜻이야? 왜 25야? 그냥 좀 오래 하고 뭐 별의별 뜻 24시간보다 1시간 더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소주집 중에 제일 오래 한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소주 파는 거예요? 뭐 파는 거야? 소주 파는 거야. 와 진짜 아 근데 왜 나는 고급주류도 있고 왜 나는 미래가 그려지지? 왜? 아 씨발 가면 미래수빈 진짜 맨날 있겠다 그지? 갑자기 미래가 그려진다 미래가 이제. 미래가 미래가 그 미래? 미안하다 미래야 미안하다 아 맞다 하나 씨발 앞날이 보여진다 했는데 뭐 발짝 버튼 누른 거 많이 보여서 그 미래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래수빈이야 술 좋아하니까 예 자주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오면 BJ들이야 많겠지 아 저 자주 이제 우리 새로운 그런 아지트겠네 아지트 제2의 남도 포차가 되겠네 진짜 자주 아, 또 좋은 게 뭐냐면 지하 1층에는 그냥 소주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이 다 깔려 있고 그냥 아, 1층에도 테이블이 깔려 있고 BJ석도 있어? 2층이 룸으로 와, 와~ 미쳤네 아니면 독채 하나를 소주집으로 하는 거 그래 씨발 진짜 인생은 K처럼 살아야 돼 아무리 뭐 진짜 연보성처럼 막 똥꼬셔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실속은 이 새끼가 다 챙겨 진짜로 아니 근데 보성이 50억 있다는 썰이 있던데 아 그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 근데 형 어디라고 압구정동? 청담동. 아 청담동. 좋아 좋아. 와 청담동은 진짜 와 청담동이면 진짜 나랑. 아 알겠어요 형님. 형 세 번 먹어야지. 아 형 밥 말아 먹을 기세야? 아 밥은 안 먹어. 형 세 번 먹어야지. 3층이면 세 번 먹어야지. 저라면 아 저라면 좋아요. 아 이거 또 상층. 아 정말 맛있네요. 잘 끓이네. 단무지 좀 주세요. 네가 가리고 있잖아. 아 쏘리 쏘리 쏘리. 형님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소주집 차리는 게 이 시국이라서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픈이 9월 1일이긴 근데 한데 여러분들 코로나 아 지금은 좀 심각하긴 한데 압구정동이 요즘 핫하잖아요. 술집에 사람 바글바글 하던데 코로나여도 사람 개넘쳐. 그러니까요. 좀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해요. 근데 3단계 되면 좀 힘들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술집 같은 것도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노래방 PC방 정도만 제재 들어가고 있고. 아 그럼 3단계 되면 그 술집도 밀어야지. 야 이 개새끼야! 왜왜왜 아 이 새끼 다쳐먹었어! 아 나 씨발! 아 형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아, 아 이건 아니죠 아, 여러분들! 아니! 형 여기 있어. 너 김치 다 먹었네? 야 나 진짜 억울하다. 와 나 뭐 여기 있어. 여기 보성이 그 접시에 김치 어떤 김치인 줄 알아? 뭐 딱 보성 의식대로 여기다 내가 라면 먹었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라면에 있던 아 형님 이거 다 드시면 어떡해요. 자, 보성 이런 걸 좀 먹어야 돼. 내가 먹었던 잘 끓이네. 맛있어. 이건 근데 형 무슨 라면이에요? 신라면. 아 이거는 너버리고 요걸 좀 더 끓여줄까? 아 괜찮아. 아 그만. 네. 아, 아니면 요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어가자. 네.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지풀이요? 응. 왜 또? 씨발 또 여자 불러달라가 그런 게 뭐가? 말수이가? 말수기 친구들. 말수 가냐고? 말수 가지. 그것 때문에 왔다 말수. 아 진짜로? 말수 형 저 인사만 하고. 내일도 낮방송해? 네. 내일 나 해야지. 아니 네. 저번에 그 코트에랑 나랑 광우이랑 술 먹는데 인사만 하고 간대. 나 진짜 안 먹었잖아요. 인사를 3시간 했잖아 씨발. 어. 갈 빠질 타이밍이 좀 그랬지? 어, 예. 3시간 그랬어. 있다 가더라. 내일도 텔도 토크온 할 거 아니야? 맞지? 뭐가 토크온? 토크온 해. 아씨. 지 팬들이랑 약발방해. 아, 이 형 나 너무 좋아해! 야, 진짜 다 알아! 다 알지! 아니, 나 근데 저만 술자리 너무 풍어서 안 갈라 했는데,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다 먹을까? K 형이 부르면 저 어디든 갑니다. 정말로. K 형이, 아, 형 피곤했는데, 보성아, 그래도 얼굴 한번 보자면 전 어디든 가요. 맞아, 맞아. 정말이에요. K 형, 왜 술은 근데 안 먹었는데, K 형이 오라고 해서. 이것도 있다. 아, 정말로. 아, 근데 가죠. 왜 이거 별로 없어. 우리 다 싸웠어. 우리 김치도 하나만. 그리고 K 형이랑 보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계산 무조건 이 새끼가 해. 그때 누가 봤어? 반반 내기로 했잖아. 그때 나랑 광우 형이랑 반반. 근데 광우 형이 좀 약간 동생들인데 얻어먹기가 좀 그럴까봐. 아, 지코 형 정말 잘 사세요. 나는 예의 차린다고 형님 반반 하시죠. 저랑 제가 오늘 컨텐츠 진행했고 하니까. 아 그날 술값 얼마 나왔어? 그래도 양주 그 양주 먹었으니까 많이 나왔죠. 아 우리 양주를 한 짝 정도 먹었나 보다 맞지? 많이 나왔지. 술이 많이 나오는데 돈값 많이 나오니까. 근데 형 한 300만 원 나와도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술고래라서 예, 양주를 한 짝 정도 먹어요. 예. 그렇죠. 근데 난 궁금한 게 이 인간 여자친구 있지 않아? 이런 드립 쳐도 돼? 아니 뭐 남자끼리 술 먹었는데 진짜 멋있네. 뭐, 남자끼리 술 먹은 거. 아 그날 여자친구분이 또 오셨어. 아, 진짜로. 우리끼리 소, 아, 진짜 양주 한잔 하고 나서 형, 뭐 나가서 고기 먹는데 형도 빨리 저 좀 뒤풀이 자리에 형 여자친구 한번 보고 싶어. 한 번도 못 봤어. 아 너 봉준아. 야 너 보면 안 될 텐데. 왜왜 왜? 아 이 형 얘기 말하는 거야 이 형. 뭐 이 사람 얘기하고 있어. 아 내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아, 아니 아니 이 사람 얘기하고 있었어. 아 내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한 줄 알고. 어. 둘은 절대 보면 안 돼. 그래. 어 보면 안 돼.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 새끼가 망했잖아. 아 이거 내 여자친구가 또 벤츠 타고 올지도 몰라. 아 뭐만 잘 알지. 나 형 여자친구 만나자마자 첫 질문 뭐였는지 알아요? 뭐야? 짭 누구누구 짭 땡땡 소리 듣는데 기분 안 나빠요? 그러니까 뭐래? 안 나쁘대. 아 그럼 롤모델이니까. 야 진짜 얘기 누나가 되게 유쾌하던데. 야 인방계를 좀 롤모델 아니야. 아, 아니야? 롤모델 아니야. 아 형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진짜 이 새끼야. 누가 진짜 이랬는데 씨발 좀 퍼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씨발 그 누가 처먹냐. 아 나 한마디만 할게. 뭐? 나 이 새끼 견제한 거야. 아니 북차 있는데 좀 퍼서 먹지. 아 국물은 너구려 맛있어? 네 맛있어요. 식사해줘 안 좋은 두 사람끼리 먹으니까 괜찮네 이게. 네, 또 어, 그래 예. 어. 근데 요즘 나는 최근 형이 요즘 방송 되게 좀 현타 좀 많이 오셨다고. 어, 우울증 왔어. 그러니까 형 아, 왜요 아 몰라. 그니까 자 첫 번째 이유 김봉준만 믿고 롤 시작했는데 롤 해서 욕 존나 쳐먹고 고정 떨어뜨리고 그 언제 적든데 맞아요? 아니야 내가 어. 내가 최측근으로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그거. 어.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이유. 얘가 안 내려놔. 아, 자기를 안 내려놔서 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아 진짜 리스펙트 한다 진짜. 와 너 너 나이 먹고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근데 너는 어때? 물으면 아이 나는 안 하지 나 이런 느낌 뭔지 알지? 재수 없어
재수없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서 삭발 못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코트 형 솔직히 말하면 휴가 때 만났을 때 거만의 끝이었다니까. 그래서 난 지코가 데려온 거야. 지코 형에서 아 씨발 나랑 지코 출근했는데 얘를 왜 데려와. 그랬는데 그때까지 안 내려놨을 때야. 근데 이제 형님이 군대에서 좀 며칠 지나니까 이제 완전 유쾌해지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완전 생각이 바뀌었지. 인정하시죠 형님? 근데 그 자리 가는데 불려가는데 가오를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 왜요? 왜요? 주머니 손 빼기 싫었어. 아 그래요? 아 또 가오슝을 다 방송 오래 했으니까. 아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 그렇게 됐네. 어. 네. 아 근데 이게 4명이서 이게 또 8개 끓였잖아. 와 8개를 다 먹었네. 나 살다 살다 너구리 다시 다 쳐먹는 새끼 또 처음 보네. 누가 먹어? 이거 안 먹어? 다시다 때 먹는 거야. 내가 왜 먹어? 다시다 때 먹는 거야. 어, 야, 요즘 다시다 2개 들어가지 않아? 요즘 막 그럴 걸? 2개 나오면 완전 럭키인데. 아 다시다 먹어? 존나 맛있지. 그것 때 먹는 건데. 다시다 왜 안 먹어? 그냥 국물 우려내는 거잖아. 아니야. 먹어야지. 아 진짜로? 아 몰랐네. 아 나 국물 우려내는 건데. 아까 나한테 줄 때 하나 빼더라고. 나 네가 맞아. 난 그래서 뺐잖아. 난 나 먹었지. 아 진짜로? 나 네가 따로 먹으려는 줄 알았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이거 다시 아니 웃긴 게 이 새끼 치킨 무국물 처먹는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그게 돼? 아니 무국물은 맛있어. 먹어본 사람 없어? 개소리야. 왜? 맛있는데? 나 먹어. 맞지? 아니 왜냐면 이게 치킨 먹기 전에 이거 싹 이렇게 돼. 와 진짜 아니, 맞는데? 진짜로? 아, 나는 너 그거 무 컨셉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냥 나 한번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 방송에서 먹었는데 이 새끼 뭐 미친 새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가 된 거지. 아 진짜로? 근데 부산 쪽에서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하긴 하더라고. 나 원래 먹는데 난 찌밥도 철군님 보고 배운 거야. 아 진짜로? 치킨이랑 어디 밥을 같이 먹지 상상도 못했지. 저는. 근데 먹으니까 맛있어. 존나 맛있어. 치밥 맛있어. 치코밥 치킨 치코밥 맛있어. 존나 맛있어. 맞아. 아 치킨 존나 맛있어. 요거 간단하게 8개만 먹고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소고기? 근데 이 형은 좀 약간 진짜 콘텐츠하고 막 이렇게 쏘는 게 남다르네. 근데 솔직히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케이님. 이건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이 그 질이 너무 좋아. 정말로 그러니까 네 말 맞아. 뭐냐면 잡으려고. 그건 제가 절대 못 잡아요. 왜냐면 너무 그 친구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 아니지. 걔는 좀 노력. 그 새끼 때문이잖아. 속도 때문이잖아. 왜 말을 못해. 이해준 식새끼야. K도 크루 하면 좋은데 맞지? 아 근데 좋은 경쟁인 것 같아. 요즘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크루 이미 있지 않아? 없어요. 석벤저스 이제 아 웃자만가 아 대놓고 웃자만가 대놓고는 해도 얘기야 예 있을 때는 면전 드리면 해도 돼. 나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컨텐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별풍선 많이 받는 게 원래는 좋았어. 근데 내 팬들이 좀 약간 날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아 진짜? 남들은 다 컨텐츠 한다고 이렇게 개고생하고 막 그런데 나만 너무 꿀 빨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이제 하나씩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보여주니까 제대로 보여주더라고. 저 그때 지코 형이랑 형이랑 한 거 존나 재밌게 봤어. 근데 얘가 약간 거기서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방송 끝나가서 와 담배 한딱 꺼내 담배 한딱 물고 와 오늘 2천 개 받았다. 아 원래 안 터져. 원래 별풍 안 터지잖아요. 근데 컨텐츠 안 터져. 오늘도 2천 개 안 넘어. 근데 이제 기념일이나 이런 날 하면 존나 터지죠. 봉준이 그러니까, 생일을 엄청 많이 받았어. 니가 나 먹방 잘한다 그러잖아. 마지막 먹방 했을 때 나 8만 개인가 받았어. 맞아. 8만 개 받고 그 전에 6만 개, 5만 개 항상 이런. 나 근데 나 지금 남캠 1등 아니야? 네가? 나 1등 했어. 너그 사람 못 넘어. 지코 형이 바꿔 먹어. 월 1억이야. 초라이급이야. 나 1등이던데 며칠 전까지만 봤을 때. 진짜? 나 1등이었어. 풍선 많이 받았구나. 이번 달 그 생일 때문에 많이 받았어.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K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많으시잖아요. 콘텐츠 진짜 보여주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방송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컨텐츠 있습니다. 와, 미쳤네. 정말 피하겠다. 아, 그날 너도 피냐? 아, 목요일. 아, 미쳤네. 아, 진짜로. 몇 시에? 목요일이고, 저도 항상 이 시간이에요. 11시. 정면이네. 아, 그때 씨발 나도 비빌만 해. 오염택 풀빌라여갖고 나도 비빌만 해. 빠짐 없이 갈게요. 예. 나는 갈 수 있어. 김성태 깨박이. 형 뭐 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나 저기 나가야 돼. 아니 아니야, 솔직히 방송 끼기 전에 말할게. 아니야 나 말할게. 형 어차피 철구 형이 그날 비글즈로 부를 거야. 스케줄 비워놔. 야 오늘 뭐랜 줄 알아? 야 와 오늘 철구가 또 비글즈 불렀어. 근데 여기 온다고 했어. 선택 존나 잘했다고 존나 좋아해. 아! 그럼 얘기하면 어떡해. 와 너 뒤졌다. 아 족제비 눈 뜨고
보고 있다. 야,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와, 어, 야,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라 고 그랬어. 진짜로. 어. 아, 근데 철근 카톡 왔던데 아까. 뭐라고? 아니 너 어디냐고? 뭐 아니 뭐 끝나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 형이 끝나고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방종했던데? 아니 우리 시작 한참 전에 뭐였을 걸? 끝나고 뭐 어디 가는 거야? 아 청소 아 그것 때문에 연락 왔다. 청소. 아, 너희 집을 청소해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와, 우리 집은 대박. 모르겠는데 뭐 어디 청소하는 건가? 아 런했어요. 아 런했어.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비글즈 코트 형 딱 들어가서 내일 녹음이야 비글즈 단체곡.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럼 방송 괜찮... 방송 없이 녹음실에서 다 같이 녹음하는. 와 씨, 아 나 말할라 했어. 방송 뭐. 키고 있으면 또 형 욕 존나 처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안 키지. 왜? 아니, 왜냐면 안 키지, 안 이게 왜냐면 키지. 녹음은 돼, 솔직히 힘들어. 말해서 조금 힘들잖아. 아, 그럼. 어 근데 아 다행이네. 저작권 누군데? 저작권 내 이름으로 안 하지. 비글즈 이름으로. 아 비글즈 이름으로. 아 근데 나 그거 있어. 내 이누기 형이 그때 취하고 싶다 만들 때 막 아,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 이렇게 무엔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줄까 이렇게 했었어. 작곡가인가 뭐 그 있잖아. 저작권 아. 그거. 아 그러니까 지분을 준다 그랬고. 우리 작사를 빈첸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그 한 소절만 한 거고. 그래도 내가 그걸 그렇게 했어. 근데 아이 형 뭐. 소리야 됐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 난 몰라. 아니 그거는 노래방에서 진짜 애들이 엄청 많이 부르는 거야. 항상 군대에서도 노래방에서 애들이 막 취하고 싶다 불러줘. 그 연금복권 다 갑자기요? 아 취하고 싶다. 나 보성이 노래 부른 거 한 번도 못 들어. 무하고 싶다 이렇게 부르는데 봉준아? 너가 들었으면 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다 먹었나? 아 근데 여덟 개를 이렇게 빨리 먹었네. 어, 봉준이 안 먹었는데. 어, 잘, 다들 배고팠어? 네 배고팠어요. 아 그래서 내가 라면 끓이라 했어. 아 왜냐면 시청자분들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원래는 최군양도 조금 약간 힘 수도 있다 그랬고 확장 멤버 이렇게 세 명이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다들 이렇게 나와주시고. 근데 오늘 최군이 약간 좀 판사 역할 하는데 머릿속으로 명수 형님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약간 옆에서 보는데. 아야 근데 오늘 되게 애매한 게 내가 여기서 업을 시키면은 좀 깨질까봐 중립이 깨질까봐 좀 애매했어. 저희 방송 잘했죠 여러분들. 아 잘했죠. 너무 최군 형은 최고였습니다 정말. 근데 K 형이 부르면 누구든 나와요. 이 형이 워낙 사람 관계를 너무 좋고 다 좋아해서. 맞아 사적으로는 K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 아, 한 명도 없지. 어.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부를 때 눈치 좀 보지 마. 그냥 말을 질러. 아니, 너 눈치 봐? 아니 나한테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준다. 너는 눈치 보는 거지. 얘는 형. 예를 들어 우리는 편하게 해가지고 저번 방송도 그렇고 너무 편하게 잘했잖아요. 어. 근데 봉준이는 워낙 고정도 높고 무치는 성격도 아니야. 아니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못 미치면 얘 꿀방망도 못한 방송을 하는 그거 있어. 철근님이랑 할 때도 그러잖아. 봉준이나 철근님이랑 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어. 큰 사람들 부르면 약간 부담스럽긴 해. 맞아 언제든지 불러. 너는 부를 때 부담 없이 다 불러? 난 철구 형만. 그러니까 씨발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씨. 그지. 나보다 높은 사람들 부르면 사실 부담스러워. 부담돼요. 아 인기형 포커 봐봐. 그 사람들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온기도 동네 개 부르듯이 부르더만. 너 동네 개예요. 부르더만 이렇게. 불러 이러면서 하더만. 아니 오늘 또 애완견 한 명 나갔잖아. 아그 새끼 드디어 나갔어? 아 그새 아니 내 뒷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기를 항상 잡았는데 그 새끼는 모기를 키우는 새끼야. 그 새끼 방에 가면 씨발 식초 냄새 때문에 모기가 더 들어와. 아니 저 봉준이한테 안 그래도 그 말 하려 그랬는데 어. 그 다음 뒷방이 옥규 아닙니까? 어, 아 근데 아, 이거 옥규 들어오기 전에 이사가 이사가. 아 나 얘 빨리 떠날 거야 지금. 와 진짜 좀 진짜 이거 안 되겠어. 왜냐면 태풍이 이틀 뒤에 온대. 그러면 이거 주작 없이 우리 집에 물 존나 셀 거야. 아, 또 맞아야 돼. 나 저번에 컨텐츠 할 때 여기 완전 큰 양동이 있잖아. 어. 그거 여기 세 개 여기다 나도 컨텐츠 했었거든. 어. 그거 너희 집 옥상에 있었어. 아, 그래? 어, 맞아. 그거 써야겠다, 씨. 이게 저희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간이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봉준이 옥상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거 쓰면 돼요. 뭐 미친놈이야, 이거? 왜? 우리 집에 쓰레기 놔뒀어? 아, 너 허락 안 받았어? 어, 나 몰랐는데. 아니, 토라인가? 빈튜브랑 얘기했는데. 근데 약간 유사 쓰레기장이긴 해. 집에 가면. 근데 옥상에 뭐 담배꽁초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러니까. 묻혔어 그것도. 뭔 유사 쓰레기장이야. 아니야 약간 유사 쓰레기장인 느낌이 있어. 집에 가면 컨텐츠 때 했던 거 뭐 주먹이 온다 할 때 하는 거 다 방송 장비들. 집에 가면 약간 BJ들 집에 가면 편한 집이 약간 봉준이 집도 있지만 철구 집도 난 거기 담피고 쟤 그냥 땅에 놨다. 가래침도 여기다 뱉고. 그게 비글즈 비글즈 스타일. 근데 아니 요즘 많이 깨끗해졌던데 엄청. 아 나 저번에 뭐야 신문 예가지고 똥 싸려고 그랬어. 아니 근데 그거 존나 웃긴 게 있어.
철구 형이 방송 키기 전에 어떤 남캠이 어 이거 재떨이 어디다 이거 재떨이 좀 있어요 어디다 털어요 그러니까 어 그 여기 바닥에 털세요 아 바닥에 털면 좀 안 될 것 같아 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레 그게 저는 그게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어 맞아 정말로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는 가끔 저 거실에 그거 있잖아요 심박 주스 측정기 그래서 아는 애들이 놀러 오면 오빠 어디 그치. 형이 저거 있으면. 장비 좀 비쌀 거 같아. 비싸요. 저도 있어요. 보라비제는 저 다 있어. 의류 장비들이 되게 비싸. 200만 원 정도 있어? 나도 샀지. 와 근데 이 형. 남상열 보고 샀지. 아 근데 이 형. 제가 이번에 가서 봤는데 세팅 개또라이 거로 했던데 무슨 플스 두 대도 샀던 거 맞지? 플스는 원래 아 그거 말하지 말라고. 아이 씨발. 이 형 다 알아 씨발. 아 근데 이 형 나 다 알아. 플스가 좀 있으면 이제 플스 5 나오는데 왜 이제 와서 두 개 샀어? 그래요? 그건 바보 아니야? 아니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저도 이제 좀 정약했으니까 좀 다른 거 색다른 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살다 그 플스 스포 했다고 욕 처먹는 거 장담한다 저 왜냐면 플스 옛날에 플스 반쪽이라고 옛날에 많이 말했거든요 아아아 그런 거야 장담할게 너 플스 게임 하잖아 콘솔 게임? 네. 다시 300달러 아, 이 새끼, 어쩐지 아까 전에 롤에 롤. 내가 코트 형님한테 공포 게임 형님 뭐 재미난 거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추천해 주니까, 어, 아 그래? 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러더라고. 내가 봤을 땐 인가 한다? 내가 봤을 땐 이거 무조건이야. 300달러니까. 아 근데 보다 넌 지금처럼 낮방송 사람들이랑 티키타카 하고 그래. 낮방송 컨텐츠 하는 게 좋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낭만 고양이 이제 또 많이 봐. 낭만 고양이님 세도였더라고. 야 근데 봉준아, 킹악수 안 살리냐? 갑자기 학생 드립이야.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 존나 역겨운 게 갑자기 나한테 아 9월달에 너 정글 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 정글 팀 하고 한번 붙자 이러더라고. 와 씨발 부심 토나와. 아 진짜 자기가 막 존나 잘한대.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얘는 족바나도 인정 안 한다. 족바나는 잘해. 아,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 9월달에 네. 좀 소소한 날 때. 네, 소소한 날 때 한 6시쯤 어. 아니 할 거 없을 때. 아니 할 거 없을 때. 나보다 잘한다. 아 말할게요. 봉준 팀 짜고 연보 팀 짤게. 그럼 이렇게 하자. 보라로 짜. 보라로 짜자. 탑 형 가죠. 나 이 형이랑 할게. 아 그래. 아 코트 형이랑 할게. 아 진짜. 너네 문도 가서 하자. 나 또 게임해. 나 야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아니, 그날만 하세요. 그날만. 우리 팀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5인으로 할 거야.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게. 어, 그렇게 야, 나도 야, 그렇게 할게. 이 형한테 미리 얘기하지 마. 내일부터 방송 켜서 놀래. 아 하지 마. 하지 마. 연습은 하지 마. 연습은 안 할 거야. 아 진짜 9월에 방송에서 하지 마. 방송에서 하지 마. 그래요. 아 그리고 미드 케이 남순해. 아 그래요. 아, 좋죠. 오. 곱츠랑 나랑 탑에서 만나. 오케이. 그렇지. 서포트 씨랑. 아 너무 쉽다. 아 근데 말할게. 나 원딜은 정했어. 누구? 김태경. 나 정했어. 누구? 오메키. 아 그래. 아 그렇게. 서포트 누구야? 서포트는 모르. 아 서포트 나왔어. 아니 여자 한 명 껴야지. 봄이 외질. 아 그래. 외질은 아예 안 될 것 같아. 진짜 그래. 외질 요즘 진짜 열심히 잘해. 외질 최고 맞아. 플랫폼이야. 아 이렇게 다 내가 태경 형이랑 코트 형 하시는 거야. 아 할게. 남성 K도 하니까. 다섯 명 모여가지고. 나 오공 잘해. 우리도 다섯 명 할게. 나 나섰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섰어. 아 잘 어울려. 콘서스 줬어. 나섰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어 그렇게 할게. 아 9월 달에 하자 한번. 어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족바나는 솔직히 말할게 난 인정해 잘해 다이아급이야 아 우리랑 할 급은 아니야 다이아 아 족바나 나 아, 족바나 잘해 진짜 나 요즘 나 개템트리가 그 300원짜리 공속 빨라지는 거 하고 용 존나 빨리 먹고 시바나 시바나 몰라? 시바나 족바나 시바나 시바나 아니 족구형 용으로 변하는 애 있잖아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챔피언 앞에 염 붙이고 아, 뭐 그래. 공 붙이고 아 형 빨리 명수 형이랑 만나러 가요 아 잔다니까 자자 자. 예. 그럼 아, 명수 형이랑 조만간 세 명이서 방송하는 거예요? 어. 대박이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한 게 불러주셨어 근데 너를 아신대? 아 모르지 아 꺼지라고 했어 아까 통화했는데 명수 형 진짜 레전드지 와 무도에서 진짜 레전드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내가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진짜. 그 약간 명수 형님이 그 발작 버튼 있어. 뭔데? 마리텔 얘기하면 돼. 아, 어, 마리텔 얘기하면은 어 인상 안 좋아지실 거야. 아, 왜냐? 오케이. 예. 아, 그럼 뭐 마무리 하시죠 이게. 예. 자 그럼 뭐 그래도 한 마디씩들 하시고 나서. 아 오케이. 아 일단 불러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뭐 각자 좋은 방송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K 형이랑 사실 약간 사실에 조금의 빌드업이 있었고. 우리 캐순이 여러분들, 우리 캣박이 형님들 예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또 재미있게 방송하겠습니다. 아, 예. 아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 2부 계속 이제 또 도배되는데 저 오늘 유튜브 영상 찍을 게 있어요. 오늘 네. 쉬는 거야? 어? 오늘 쉬는 거야? 예, 예. 어 이게 오. 쉬었어요 이거 오늘 방송을 제가? 아니 이거 하고 쉬냐? 아, 어, 유튜브 아. 찍을 게 있어요. 얘 또 해야 돼 그러면? 얘 자기 방송 하고 온 거예요. 어제 버거워 보이더라고. 어, 유튜브 예. 찍을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 그거. 예.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들 또
항상 이게 이간질 막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진행이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아 씨발 아 형 좀 친구 안 좀 말해 아직까지네 아직까지도 그래. 네. 야 머릿속을 10초 세. 나처럼 10초의 법칙을 세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제 팬들이랑 같이 조금 더 유쾌해져서 보성이가 드립치는 것도 뭐 그 누가 드립치는 것도 웃어 넘기게끔 유쾌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를 짜가지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잠시만 내가 아까 킨다 했어 형들? 내가 언제 킨다 했어? 아직도 이걸로 해. 아니 내가 킨다 했었어 형들? 징그럽다 징그럽다. 아니 내가 킨다 했었어 형들? 혈단 내려요 그냥. 아니 힌트인데? 아니야 나 킨다 안 했어 형들. 다시 보기 볼래 그러는데? 아니 나 킨다 안 했는데. 아니야 킨다 해 너 오늘 열심히 해서 공부해. 야 힘들어 이럴 때 말해. 이럴 때 키면 안 돼 또. 네가 뭔데 휴방 시키냐 그래. 아 그래 킨다 했어. 킬게 개새끼들아! 와 이게 무친 콩글씨의 비결인가? 안돼 나 영 나 근데 영상 찍고 올게. 나 영상은 찍어야 돼. 나 영상 몇 시쯤? 몇 시쯤? 아 나 그래 뭐 아 세 시 안으로 무조건. 세 시 안으로 와 묻혔다 묻혔어 묻혔다 묻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